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작입니다. 통합사회 통합사회가 뭐야? 뭐 이런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최적이 누구야? 뭐 최적이 사람 이름이야? 이런 느낌으로 클릭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새로 우리 메가스터디에 들어온 사회 선생님이 누구냐? 그냥 뭐 하는 사람이냐? 해서 클릭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요 얼굴은 볼 때마다 참 뿌듯한데, 이게 이 스튜디오의 조명이 아직은 선생님의 요 얼굴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요 얼굴이 나올 때까지 머리 스타일 만지는 연습도 좀 해보고 해야 될 텐데, 오늘은 급하길래 또 아침부터 나와서 여러분과 캐스트로 소통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여기 최적 곱하기 메가스터디 써있죠. 적이. 나중에 강의 듣다 보면 적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뭐 귀여운 척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메가. 야, 메가가 뭐야? 이제 우린 기가로 가자. 이런 거죠. 메가가 뭐야? 기가. 아, 메가는 너무 작아, 이제는. 그래서 기가. 혹은 나중에 뭐 테라캐스트. 오, 괜찮은데? 테라캐스트. 기가캐스트는 어떤 뜻도 있냐면, 또 뭐 장난치는 거 아니지만 기가 막힌 캐스트. 원래 적어올까 그러다가 적으면 상당히 민망하죠. 이거 적이 메가 기가 막힌 캐스트. 자주 소통할 거고요. 원래 선생님이 그 전 사이트에 있을 때에도 뭐 썰강이라든지 아니면 TCC 우리 연구실이 맛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도, 뭐 예를 들면 2학년 올라갔어, 과학탐구 공부하는 친구들도 선생님 건 꼭 봐요. 그래서 어디 뭐 화장실 이런 데 갔는데, 학원에 누가 뭐 아주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뭐 누구? 아, 저는 과탐입니다. 과탐. 아, 과탐이 왜 나한테? 선생님의 캐스트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TCC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캐스트의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자주 뭐 공부법, 뭐 혹은 그냥 선생님의 근황을 알리는 캐스트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만점과 1등급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뭐 그런 각종의 컨텐츠들을 마련을 할까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서 통합사회 학습법이 있는데, 아, 이거 원래 좀 메가스터디에서는 짤막하게 준비를 해달라라고 했지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또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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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해 온게 겨우 이겁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진심을 담아서 그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알짜배기의 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통합사회는 자기가 나중에 뭐 문과로 가네, 뭐 이과로 가네, 요새 그런 구분 안 하지만 자기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고요. 한국사 공부하듯이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메가스터디에 통합사회 아주 유능한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중에서도 왜 최적이어야 하는가? 이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를 선택해줘, 이 자리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여기 써 있죠. 선행학습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한 거고요. 이거는 에 나중에 가서 뭐 대충 중간고사 때 공부하지 뭐. 그때 쫓겨요. 그리고 막상 통합사회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우스운 과목 아니에요. 당장 1단원에서부터도 막 철학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뭐 2단원 넘어가면 막 지리 얘기 나오고, 뭐 3단원, 뭐 3단원은 뭐 크게 어렵지 않지만 4단원 넘어가면 이제 큰 벽에 빵 하고 부딪혀. 법 파트예요. 5단원 가면 경제 파트고요. 6단원 가면 또 철학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웬만큼의 전문성 가지고 여러분들을 강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뭐 대충 뭐 교재를 이렇게 그냥 짜깁기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써 있죠. 전공. 나중에 선생님의 전공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지는 그냥 요거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그다음 경력. 이제 21년 차에 접어드는. 야, 참 오랫동안 강의했네요. 근데 강의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할 때마다 새롭고요. 그리고 또뭐 지금 선생님이야 요 메가스터디에 신규 입성한 귀염둥이 강사로서 얼마나 설레고
또 우리 제자들을 만난다는 느낌이 또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교재뿐만 아니라 강의 구성도 확인하시고, 저 선생님의 강의가 얼마나 재미있는가. 여러분이 재미는 그냥 껄껄거리면서 배꼽 잡고 웃는 거 말고, 이 강의를 통해서 모르던 걸 알아나가는 재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재미. 혹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원리를 알아가는 재미. 그게 고1부터 시작하는 이 통합사회 공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뭐 선생님이 중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까지 사회에는 그냥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냥 뭐 시험 전날 뭐 이렇게 막 벼락치기로 해도 뭐 대충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면, 여러분 통합사회는 상황이 달라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각각의 분야마다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막 지리 파트도 깊게 있게 출제하면 여러분 암기할 거 상당히 많고요. 아까 얘기했던 법 파트와 경제 파트쯤 가면 거의 막 손을 놔버려요. 그럴 때 우리 메가스터디 제자들은 절대 손 놓지 말고, 잠깐만, 내 친구는 그냥 얘는 포기했는데? 이럴 때, 나 공부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수월하게 1등급과 만점을 얻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는 거는 뭐 선생님이 또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학교 수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메가스터디의 담당자분께서 이 표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강의 철학이기도 한게 최적이라는 사람은요,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대체하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대체제가 아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야, 학교에서는 그냥 자. 선생님만 믿고 따르면 선생님이 1등급 만점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야, 학교 수업 듣지 말고 내 강의만 들어. 라고 말해본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보완제예요, 보완제.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하는 효과도 있고요. 학교 수업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험 전에 정리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걸뭐그 누군가는, 야, 뭔 선행학습이야,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냥 학교에서만 열심히 들어. 근데 그게요, 뭔가 짜여져 있는 잘 구성된 인강을 듣고 체계적으로 이해를 한 뒤에 학교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재밌어요. 원래 전혀 모르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재미가 없지, 아는 얘기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완제, 훌륭한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와 교재를 옆에서 또 보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 1등급을 딱 받았다, 그러면 선생님만 노력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노력했겠지만 학교 선생님과 최적의 콜라보랄까? 이렇게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거고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통합사회는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전공이나 2학년, 3학년 선배들의 어떤 과목을 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대체로 딱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통합사회 선생님은 지리 가르치신데, 당연히 지리 파트가 깊어져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이제 실력 발휘하신다고 엄청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제 뭐 일반 사회, 뭐 일반 사회라고 한다면 정치, 어법, 경제, 사회, 문화, 혹은 뭐또 선생님이 이제 윤리도 전공하니까 윤리 이런 과목에서 전문성을 딱 갖는 선생님은 거기서 막 행복의 의미와 기준 가지고 막 철학자들 얘기 나오는데 막 철학자들의 썰을 풀고, 듣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막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출제도 깊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수업 열심히 듣겠다만 하지 말고, 저 선생님이 살짝 보니까 우리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2학년 3학년 정치어법 가르치는 선생님이래. 야, 그러면 4단원에서 그냥 막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각오를 하고요. 거기가 전략 파트가 되어야 돼요. 전략 파트. 아, 내가 여기서 문제를 열심히 잘 풀면 상당히 고득점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선생님, 저 시간 남을 때 인강 열심히 들을게요.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이것도 팁 하나 드리면, 학습 시간표에다가 인강 수강 시간을 넣어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공부하다가 통합사회 시간은 그냥 뭐 일요일날 시간 나면 들어야지라고 하면 시간이 안 남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초적 선생님이 차근차근 업로드해 주시는 그 호흡에 따라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선생님은 강의를 엄청 빨리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걸 따라가기 힘들다면 예를 들면 뭐 목요일 날 저녁은 선생님의 강의를 3강을 수강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표에 딱 박아두는 거. 여러분 이거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이런 습관이 들잖아요. 그러면 꼭 현장 강의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시간표를 아주 알차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 설명회 하러 가서도 부모님들 앞에서 아 우리 자녀들이 진짜 시간 남으면 인강 듣는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남아요 절대로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꼭 학습 시간표에 인강 수강 시간을 넣어달라라고 하면 이건 꼭 적어가십니다. 아니 막 이제 찍어가세요. 최적을 찍는 게 아니라 선생님 좀 비켜보세요. 선생님이 옆에 나와 있고 막 이거 막 찍어가고 그 정도의 좋은 꿀팁이고요. 문제풀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게 중학교 때 학습 태도랄까? 그런 그 공부법이 남아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회 탐구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 나는 사회 그것도 과목에서 틀리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충분히 개념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익힌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풀겠어. 아, 다 맞춰야지 이거 틀리는 게 말이 돼? 아, 나 틀리고 싶지 않아. 틀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번 정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바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거 틀리면 어떡해요? 틀리면 그건 다시 복습하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다 공부하고 문제를 다 맞히겠다가 아니고 그건 시험에서 다 맞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집은 그냥 내가 잘 공부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8문제 풀었는데 2개 틀렸다.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뭐 누가 옆에서 봅니까? 본다고 해서 막, 야, 얘는 8개 중에 2개나 틀리고 있어. 아, 형 실력이 형편없구나. 이게 아니고, 아, 틀린 2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봐야지 하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시험에서 그런 비슷한 유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 맞춰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얘는 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게, 특히나 이 문과 쪽에 진로를 둔 친구들, 2학년, 3학년 가서 사회탐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통합사회에서 어떤 메리트도 누릴 수 있냐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독 요쪽 내용이 재밌어. 내가 이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썰을 푸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 너무 머릿속에 잘 남아. 그러면 윤리 잘 맞는 겁니다. 남들은 다 힘들어 하는데, 뭐 사단원에 가서 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와, 이건 진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 꿈이 변호사기도 하고, 내 꿈이 경찰이기도 하고, 아, 내 꿈은 정말 정치인이기도 한데. 아, 이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 발달의 이 역사. 우와, 이 역사 장난 아니다. 뭐 어떤 혁명에 대한 이야기 나오자마자 막 가슴이 또 벌렁벌렁 하면서, 그 다음에 또뭐 사회적 소수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막 배우다 보니까 막, 우와! 경제? 경제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냥 혼자 공부할 때는 심심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도 몰랐어. 그러면 내가 수능으로 경제를 선택해 볼까 해서 쭉 보니까 꼴찌야. 아홉 과목 중에 꼴찌야. 그럼 좀 머뭇거려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다 하는 과목 우수루 뭐 우수루가 뭐야? 뭐 우루루 우수루 우루루 쫓아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서 나중에 재미없이 그 과목을 포기하지 말고.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차근차근 해두면서 나한테 맞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꼭 선택하는데 미리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또 선생님이니까 하는 소리죠. 중간고사 망쳤다고 기말고사까지 포기하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고사 망쳐가지고 기말고사까지 포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를 만약에 좀 실수해서 망쳤어요. 기말고사는 기말고사대로 열심히 치르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성적을 내잖아요. 그러면 중간 망쳤다고 기말까지 그냥 다 말아먹자 하는 친구들 분명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는 훨씬 나아지면서 등급이 꽤 괜찮게 나옵니다. 이게 뒤로 갈수면 갈수록 뒷심 부족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막안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도 뭐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가 첫 시험을 말아먹으면 그냥 막힘 빠져. 근데 말아먹은 이유도 있어.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어. 혹은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최적의 강의를 듣지 않았어. 말아 먹었어. 그럼 이제 들어. 기말고사라도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뭐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내 강의를 들으면 니네가 1등급 나올 거야.
이런 얘기만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사실이기도 해요. 진짜 통합사회 누구 강의를 들을 건가 나중에 한번 뭐 검색해 보시면 이만큼 다양한 전공으로 이만큼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회탐구 과목에서 성과를 냈던 선생님이 있냐.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통합사회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어느 한 단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막 아, 경제 쪽은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한데, 어떤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좀 법 파트는 좀 약한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일관되게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중요한 거 다 아는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몇 명 계시냐. 매년마다 통합사회 강의를 인강으로 절대 쉬지 않고 한 해도 빠짐없이 강의한 분이 누가 계신가? 이런 것 약간만 좀 여러 번 검색해 보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점수는 반드시 만들어 드립니다.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자주 소통하자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한테 선생님 자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가 캐스트, 저기와 메가 캐스트, 기가 캐스트. 그다음 우리 질답빼기 게시판에 오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조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최적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은 그냥 네,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럴 건데, 만약에 선생님 조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조교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땐 싸울 겁니다. 멱살 잡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조교들이 최고가 맞을 텐데, 아니라면 왜 아닌 거죠? 맞다면 제가 왜 맞는지를 증명해 보일게요 하면서 우리 이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와, 그리고 가장 우리 조교들이 뛰어나다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후배처럼 아낍니다. 그게 질답 게시판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빨리 답하고 전문적으로 답하고 친절하게 답하는 거 이외에도 되게 여러분들을 아낄 거예요. 응원도 많이 될 거고요. 인스타그램은 또 뭐 선생님이 가끔씩 근황도 올리고, 그 다음 좀 뻘소리도 가끔씩 하고, 그 다음 사진 아까처럼 잘 나온 거 있으면 한번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밴드 활동을 하는데 가끔씩 뭐 밴드 영상을 아직은 올려본 적이 없지만 너무나 강한 음악이다 보니까 계속 소통할까 합니다. 그 다음 저기 TV가 또 아주 큰 재미를 주지 않을까. 이게 유튜브 저기 라이브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로 뭐 강의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선생님이 각종 상담이라든지 많은 우리 조교들과의 어떤 뭐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돕기 위한 여러 다양한 콘텐츠들을 마련할 거고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 블로그가 아마 사회탐구 블로그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블로그로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통합사회는 별로 많을 수 있지만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큰 도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야, 내가 이만큼 차려왔으니까 다 이걸 누려봐 이런 것도 있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절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옆에 돕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최적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해낼 자신이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뿐이고요. 뭐 인스타그램 뭐 홍보하거나 와서 좀 혹은 뭐 저기 TV 뭐 구독자 좀 늘려주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해주면 좋겠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네, 이게 진심이죠. 적자들의 1등급과 만점을 진심을 다해 응원한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실 구성원 모두가. 그래서 이 적자 생존은 최적의 제자는 반드시 생존할 것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 메가스터디에 온 이후에 여러분 그 사회 공부는 적는 맛이 분명히 있거든요. 수학도 푸는 맛이 있듯이, 그러면 적는 자 생존할 것이다 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왜 판서도 많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분필을 손에 끼고 있냐면 이게 되게 편해요. 요거로 20년 동안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판서로는 가장 깔끔하고 여러분들한테 요점, 핵심을 전달해 드리는 판서 중심의 강사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파이팅, 선생님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캐스트로 만나봤는데 다음 캐스트는 뭐가 될까? 다음은 조금은 더욱 공부가 어떤 건지부터 해서
1학년 때 미리 들어두면 정말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캐스트를 가득 채울 거니까요. 선생님은 왜 저렇게 공부 얘기만 하지? 그런 건 아니고 시작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뒤에 가서 여러분들의 1등급과 만점을 돕는 여러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통합사회는 최적. 건강에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